자, 100페이지 20강째 어저께 5번까지 했고 6번 이어서 할게요. 6번 할 차례죠, 6번. 0이 아닌 두 실수가 있어요. 0이 아닌 두 실수. 0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럴 때 얘가 성립할 때 얘의 켤레복소수를 구하래. 얘의 켤레복소수를 구하래. 그러면 저 말이 어디 나왔나? 찾아보자. 이거 100년 오래됐나? 옆쪽에 있지? 한참 전에 배운 거지. 몇 페이지니? 찾아봐라. 음수의 제곱근이라고 해가지고요. 우리 73쪽에 나왔어요. 73쪽에 나왔어요. 지금 AB가 0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뭐에 해당이 되냐면 지금 얘가 나와 있죠. 얘가 나오면 둘 다 0보다 작아야 돼요. 또는 0인 게 있는데 0이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안 써먹을 거예요. 0이어도 얘가 같게 되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얘는 안 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A도 0보다 작고 B도 0보다 작다라는 거를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요. 얘 임으로 뭐 해야 돼요? A는 0보다 작고, 그지? A도 0보다 작고, B도 0보다 작아요. 또는 A는 0이고, B는 0이다. 그것까지 있어야 되는데, 걔는 0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만 써먹을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애가, 그지, 마이너스 값이니까, 루트 A랑 루트 B는 어떻게 돼요? 순허수가 되는 거죠? 순허수. 얘도 순허수, 얘도 순허수가 될 거예요. 0보다 작아요. 저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또 뭐를 써먹어야 돼요? 켤레복소수가 이것도 굉장히 오래됐나? 그 전에 있던 거네요. 이거네요. 켤레복소수. 이렇게 각각 하나, 그지? 맞아요? 각각 하나, 이거를 같이 하나, 같다라는 거를 알아냈어요. 그죠? 켤레복소수의 성질에서 배웠던 거요. 동그라미 5번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얘 켤레복소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루트 A 더하기 루트 B, 얘를 구하라는 건데, 우리는, 뭐, 이거 같은 거죠? 그죠? 얘의 켤레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만 쳐주면 돼요. 마이너스만 쳐주면 돼요. 루트 A 더하기 루트 B예요. 얘를 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 얘가 될 거예요. 켤레 복소수는 얘가 돼요. 얘가 순허수니까 얘도 순허수가 될 거야. 이 안에 있는 것도 다른 게 없습니다. 잠깐 영광 좀 끌게요.
보도록 하죠.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에요. 한근이 2래요. 한근을 얘기했어요. 그죠? 다른 한근은 뭐니? 라고 대답을 한, 저기 물어보는 거네요.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말을 했어요. 말을 했으니까 말을 안 해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 X제곱의 개수가 0이겠니? 얘는 0이 아니라는 거야.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얘는 0이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한 가지를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a-1은 뭐라고? 0이 아니에요. 그죠? 얘가 0이 아니에요. 이거는 a는 1이 아니라는 거예요. 1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거 하나 알아냈어요. 그 상태에서 그거 알아낸 상태에서 한근이 2라고 그랬으니까 x 대신 1을 한번 대입해 보죠. 얘에다 1을 대입하면 4에 4 곱하기 a-1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에 a제곱 더하기 1 더하기 2 두 배에 a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예요. 걔는 0 여기까지 되겠죠. 맞게 쓴 거예요. 계산을 해보자. 또 4a-4 마이너스 2 두 배 제곱 마이너스 2 더하기 2a 더하기 2가 될 거야. 얘가 0이에요. 뭐야? 얘랑 얘랑 하면 뭐야? 마이너스 2a의 제곱에 얘는 더하기 6a 숫자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얘는 0 나오겠죠. 자, 마이너스 2로 곱해줄 거예요. 양변을 마이너스 2를 곱해주면, 아니, 나눠주면, 마이너스 3a가 되겠죠. 얘는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얘는 인수분해하면, a-2, a-1은 0 나와서, a는 2 또는 a는 1이 나올 거예요. 근데, 저 위에서 a는 1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이걸 알아냈어요. 그죠? 따라서 A는 뭐가 되는 거예요? 2가 되는 거예요. 우리 다른 한글을 구하라고 그랬지? 그죠? A를 집어넣읍시다. A를 집어넣어요. 여기다가 2를, A에다 2를 넣으면 방정식은 X의 제곱이 될 테고, 여기다 2를 넣으면 5x가 되겠죠. 마이너스 5x가 되고 여기다 2를 넣으면 3, 2, 3은 6이 될 거예요. 얘는 0 이렇게 되겠죠. 얘는 인수분해하면 2 곱하기 3이 되겠죠. x-2, x-3은 0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x는 2 또는 x는 3이 될 거예요. 한근이 2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한근 맞죠. 그럼 다른 한근은 뭐예요? 우리가 원하고자 원하는 답은 x는 3, 얘가 정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2차 방정식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얘가 그지 2차가 돼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요건 말 안 해도 요거는 당연히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거야. 조건으로 우리가 꼭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얘를 탈락시키고 푸는 문제였어요. 어렵지는 않아요. 쓰세요. 천천히 써.
자, 보도록 할게요. 2차 방정식 예를 풀어보면요. 절대값이 나오면, 절대값이 나오면 어떻게 된다고? 절대값 안을, 그죠? 절대값 기호 안을, 그지? 0이 되는 거. 이 절대값 안에 뭐가 있어요? 3x-2가 있잖아요. 절대값 안에. 얘를 0으로 만드는 x. 얘를 0으로 만드는 x를, 그지? 기준으로 구간을 나눌 거예요. 절대값 안을 0으로 만드는 그 x를 보도록 하죠. 3x는 2가 되겠죠, 넘기면. 따라서 x는 3분의 2라는 게 나와요. 절대값 기호 안을 0으로 만드는 x를 기준으로 구간을 나눈다. 지금 하나니까 두 가지로 나눠야 되겠죠. 첫 번째, 두 번째 구간이에요. 하나는 x가 3분의 2보다 작은 경우, 하나는 x가 3분의 2보다 큰 경우. 3분의 2가 빠졌으니까 큰 쪽에다가 줘야 되겠죠. 한쪽에다가 줍니다. 그래서 x가 마이너스, 그러니까 3분의 2보다 작으면 얘가 절대값 아니, 그지? x가 이거보다 작으면 얘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거든요.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예요. 마이너스를 달고 나온 거예요. 얘를 풀어주면 되고, x가 3분의 2보다 크면은 플러스를 달고 나올 거예요. 플러스를 달고 나올 거예요. 그죠? 얘를 풀어주면 됩니다. 한번 풀어보자.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변에 있는 애랑 없어질 거예요. x는 x-3이 될 거예요. 걔가 0 나올 거예요. x는, 따라서 x는 0 또는 x는 3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항상 중요해야 될 거는 요 구간 나눴잖아요. x는 3분의 2보다 작아야 돼요. 얘는 3분의 2보다 커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탈락되는 거예요. 얘는 3분의 2보다 작으니까 괜찮잖아요. 그래서 x는 0, 얘 하나 살아남았어요. 그 다음 거 한번 보도록 하자. x의 제곱 더하기 3x예요. 얘가 마이너스인데, 얘 2가 넘어오면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죠? 얘는 4 곱하기 1이겠네요. 4 곱하기 1. x 더하기 4를 하고 x-2를 하면 되겠네요. x는 마이너스 4 또는 x는 1이 나오겠네요. 근데 x는 3분의 2보다 커야 돼요. 얘 3분의 2보다 큰 거는 얘는 아니죠. 그지? 3분의 2보다 절대 안 크죠. 얘는 크잖아요. 따라서 답은 얘랑 얘가 되는 거예요. 얘랑 얘가 되는 거예요. 답은 x는 0 또는 x는 1이라고 답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죠? 절대값이 나오면 절대값 안을 0으로 만드는 그 x값을 기준으로 두 구간으로 나누어서 풀면 됩니다. 이 x값이 두 개씩 나와도 그지? 이 구간에 의해서 탈락되는 놈들이 꼭 있습니다. 네. 자, 실전 문제는 뭐 이런 문제가 나오겠죠. 한 변의 길이가 13m짜리 정사각형 모양의 꽃밭이에요. 일정한 폭의 T자형 도로를 만들었어요. 도로를 제외한 꽃밭의 넓이가 이 꽃밭에 이 도로를 뺀게 100제곱미터였을 때 도로의 폭은 여기를 얘기하는 거겠죠? 요거 같겠지? 그지? 같은가 보죠. 도로의 폭을 구하래요. 이런 문제 푸는 거는요,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가 문제인데요. 얘를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 이 도로를 이렇게 묶어 한쪽으로 몰아 이렇게, 그죠? 도로를 몰아줄 거예요. 우리 도로의 폭을 X라고 할 거예요. 도로의 폭을 X라고 할 거예요.
여기에 13이니까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 13-x가 되겠죠? 그죠? 13-x가 될 거예요. 얘도 13-x가 될 거예요. 얘는 x가 될 거예요. 우리 13-x의 제곱이 100이 될 거예요. 그죠? 자, 도로의 폭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한번 구해 봅시다. 뭐라고? 13-x의 제곱이 뭐가 되는 거예요? 100제곱 100이 되는 거야. 100이 되는 거야. 그지? 우리 여기가 지금 100이라면서 여기가 13-x 곱하기 13-x니까요. 얘를 한번 해보자. 얘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6의 x 더하기 뭐가 돼요? 얘 136이죠? 136이 여기 있고 100이 여기 있으니까 남은 건 69만 되겠죠? 69만 될 거예요. 그죠? 한줄 뺐어요. 얘 인수분해 한번 해봅시다. 얘를 23 곱하기 뭐 하면 되겠어요? 3. 그죠? 69가 나오고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마이너스를 주면 되겠네요. 얘는 어떻게 돼요? x-23, x-3은 0 이렇게 될 거예요. 따라서 x는 3 또는 x는 23이 나올 거예요. 이런 거할 때, x의 범위를 하나 먼저 정의해 놓고 갔었어야 돼요. 이 도로는요, 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도로는 절대 0보다 커야 돼요. 그죠? 말안 해도 0보다 큰거 맞죠? 그 다음에 도로, 이 x랑, 마이너스 13-x는 어때야 돼요? 얘도 0보다 커야 되겠죠? 맞아? 13-x도 0보다 커야 되고, x도 0보다 커야 돼요. 이두 개를 합하면, 이 x가 13보다 작은 거죠. 얘를 넘기면. 그죠? x는 13보다 작고 0보다 큰 거죠. 이거 한번 했으면 13보다 작고 x는 0보다 크다라는 요런 조건이 말은 안 했지만 그지? 우리 삼각형 변의 길이라든가 이런 꽃밭 같은 거 마이너스가 나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을 안 해도 얘를 갖고 갈 거예요. 얘는 꽃밭이 13인데 23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지? 절대적으로 안 되죠. 얘에 의해서 얘는 3만 됩니다. 도로의 폭은 3입니다. 여기에서는 이거 생각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x값이 0과 13이라는 거 이거 생각해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였어요. 쓰세요. 자, 2차 방정식이 하나는 실근을 갖는데요. 그리고 2차 방정식이 얘는 허근을 가질 때요. 가진대요.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고 허근을 가질 조건은 우리 배웠어요. 어디에서 배웠어요? 84페이지에서 배웠네요.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고 중근을 가지려면 이건 서로 같은 두 실근이지. 아무튼 실근을 가질 조건은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고 허근을 가질 조건은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과 얘를 이용할 거예요. 판별식의 0, 비제곱 마이너스 4이시고 짝수에서는 b다시 제곱 마이너스 ac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로 봐야겠죠. 첫 번째는 얘는 짝수 공식이네요. 짝수. a는 1이죠. b다시는 뭐가 돼요? 2를
제외한 건 마이너스 1이 되죠. C는 어떻게 돼요? C는 마이너스 2K가 될 거예요. 그죠? 자, 우리 판별식 한번 구해봅시다. 실근을 가질 조건은 판별식 4분의 D예요. 4분의 D. 4분의 D1이라고 해보자. 얘도 어차피 판별식 구할 거니까 D2라고 할 거고요. 판별식은 그죠? B-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마이너스 A가 1이죠. AC예요. 마이너스 2K가 될 거예요. 얘가 어떻게 돼야 돼? 실근을 갖는 거니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죠? 하나의 조건이죠. 얘는 다시 한번 하면 1, 얘는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더하기 2K예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자, 우리 K를 갖다 좌변에다 놓을 거니까 2K는 마이너스 1이 되죠. K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커요. 그죠? 이거 우리 하나 해냈어요. 자, 요번에는 D, 얘도 짝수네요. 얘 써놓고 하자. 얘도 A가 1이고요. B-가 2를 제외한 건 K밖에 없죠. 그 다음에 C가 기네요. K의 제곱 마이너스 2K 더하기 20 이렇게 될 거야.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돼. 얜 D2 할게요. D2. D2예요. D2가 B 마이너스 B-의 제곱이니까 일단 B 마이너스 아니 B-가 K잖아요. 그죠? B-의 제곱 마이너스 A는 1이고요. C가 좀 기네요. K의 제곱 마이너스 2K 더하기 20 이렇게 나와요. 얘가 0보다 작아야 되지요? 얘를 계산해 봅시다. K의 제곱, 얘 마이너스만 하면 돼요. 마이너스 K의 제곱 더하기 2K 마이너스 20. 얘가 0보다 작아야 돼요. 얘는 없어지죠? 2K가 넘기면 20이 될 거예요. K는 10이 될 거예요. 그죠? K가 10보다 작아요. K가 10보다 작고 얘보다 커요.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애를 해야 되니까 얘를 합할게요. K를 가운데다 놓고 10 위치가 바뀌었다. 얘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10 이거죠. 여기 안 들어가는 애가 뭐예요? 10이 안 들어가죠? 다 들어가잖아요. 그죠? 10이 안 들어가네요. 답은 10이에요. 답은 10이에요. 마이너스 2분의 1과 14인데 10이 여기가 포함이 안, 는자가 없어요. 따라서 5번이었고요. 그다음에 11번 하나 더 봅시다.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할 거예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 이런 거네요. 11번. 미안. 12번. 11번. 11번. 2차 방정식, 얘가 준근을 갖는데요. 판별식이 0이라는 거죠. 그죠? 판별식이 0이라는 거예요. 짝수 공식을 해야 되겠네요. 판별식이 0인, 준근이니까 판별식이 0인 거 얘를 이용할 거예요. A는 1이죠. B 다시 값이 뭐가 되는 거예요? 2m 더하기 1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C 값이 4m제곱 마이너스 m 더하기 3이 될 거야. 판별식 D예요. 4분의 D죠, 일단. 그래서 짝수 공식이에요. 판별식이 B 다시
2m 더하기 1의 그죠? 제곱이 될 거예요. 마이너스 a는 1이에요. c는 4m제곱 마이너스 m 더하기 3이 될 거예요. 그죠? 얘가 판별식이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돼요. 0이. 그러면 중근을 가져요. 얘로 계산하면 되겠죠. 4m의 제곱 더하기 4m 더하기 1 마이너스 4m제곱 얘 이하면 더하기 m 이하면 마이너스 3은 0 되죠. 얘는 없어지죠. 얘 5m이죠. 5m 얘랑 얘랑 하면 마이너스 2는 0 나와요. 5m은 2 나와요. m은 5분의 2가 돼요. 여기 있네. 그쵸. 자, 요것도 봅시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 두 근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지? 마이너스를 먼저 하고, 얘가 1이잖아요. 그죠? 1분의 얘가 마이너스 3이잖아요. 얘는 3이에요. 알파 더하기 베타는 3이에요. 또 알파 곱하기 베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분의 여기 1 있죠. 1분의 마이너스 2가 되죠. 1분의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가 돼요. 우리 얘 있고 얘는 아니네요. 얘는 아니네요. 자, 그 다음에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요. 우리 알파 더하기 이거 다 알아요. 얘 알파 더하기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두 배의 알파 베타가 될 거예요. 그러면 얘 알잖아. 얘가 3이지. 3의 제곱은 9죠. 마이너스 두 배의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2예요. 9 더하기 4가 되죠. 9 더하기 4는 13 맞아요. 얘도 맞아요.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을 더하면 알파, 베타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될 거예요. 얘가 마이너스 2죠. 얘가 3이죠. 얘는 틀리네요. 마이너스 2분의 3이에요. 그죠? 따라서 답은 느드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